안녕하십니까. 나는 지미다의 안 대표입니다. 또 오셨네요. 연휴 때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 악수. 아, 예, 예, 예. 잠깐만요. 손 빼지 말고 옆에 보고. 자, 스마일. 예? 치즈.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예? 예, 됐습니다. 근데 저기, 저쪽에 계신 분은요? 여기 PD예요. 아, 그럼 제가 가서 구슬땀을 좀 닦아드리고 오겠습니다. 아니, 그냥 지가 닦으라 그래요. 뭘 그걸 닦아드려요. 지금 구슬땀을 많이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여드름이에요. 지성피부라. 저 여드름. 그럼 가서 짜드리겠습니다. 구슬 여드름. 지금 나가시면 못 들어오세요. 생방송 중이라. 못 들어? 예. 그럼 끝나고 이따가 가서 일하시는 데 있어서 어려움은 없는지 제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양피디 어려움은 제가 알죠. 그 출연자가 나와갖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 싫어하거든요. 그냥 가만히 앉아 계시면 돼요. 양피디 옆에 계신 분은 누굽니까? 작가요. 소방관 아닙니까? 아닙니다. 제가 요즘 소방관들의 처우 개선 문제에 많은 관심과 소방관 증원 그 반대하지 않았나요? 그 당에서? 제가 연휴 때도 몸소 찾아가서 뵙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논란도 있었고.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있었어요. 비판 여론 나오니까 그 당에서 법적 대응 뭐 어쩌고 하신 분. 저희 그... 소통위원장입니다. 아이고 저런 소통을 그런 식으로. 그 사람 애칭도 있는데. 비방용이죠? 예. 그럼 하지 마세요. 인터넷 검색해보면 다 나옵니다.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럼 네네. 이제 나는 짐이다 공트 시작하겠습니다. 어머? 민심 탐방은 이 정도 했으니까 그럼 꽁트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이 아니라 끝날 때 됐어요. 여기는 사극이니까 도포 이런 거 입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군부대 가면 군복, 소방서 가면 소방복. 여기는 사극이니까. 나 저거. 어머 저거 안 돼요. 저거 용포예요. 임금님 거. 아. 그 문통 임금님 거.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어머. 정말 실망입니다. 왜? 뭘 어쨌다고. 저기 그리고 죄송한데요. 자리도 이쪽으로 좀 옮겨주시면. 저는 그냥 여기 앉겠습니다. 거기는 임금님 자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안 됩니다. 아 진짜. 잠깐 기다리세요. 제가 다른 의자 드릴게요. 아이고. 아, 저기 전신아 씨 빨리 나 응? 의전 좀. 의전 말고 의자 드릴게요. 경기증 난단 말입니다. 의전이 시급합니다. 여기요. 자, 여기 앉으세요. 여기. 예, 여기 앉으세요. 여기? 예, 예, 여기. 아까 저 자리는? 아, 저 자리는 문통님 자리.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엄마? 문통님, 언제까지 그렇게, 어? 고구마 캐다가 반상에 가서 포도 따먹는 소리나 하고 앉아있을 겁니까? 뭔 소리? 나라의 상황이 엄중합니다. 업무 보고 받겠습니다. 업무 보고를 왜, 저한테 왜 받으시려고? 받고 싶습니다. 저는요, 임금님한테만 보고 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어떤 얘기가 재밌는지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 그거는 저기 아까 그저 안 대표님 뉴스 기사 봤는데요. 요즘에 안 대표님이 폭탄주도 6잔이나 드시고 당내 의원님들이랑 밥도 잘 드신다고 그렇게 났더라고요. 그리고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그게 뉴스? 예. 저도 처음에 이게 뉴스인지 위인전을 읽고 있는지 헷갈려가지고요. 빵빵 터집니다. 저에 관한 아름다운 업무 보고 잘 들었습니다. 언론들도 계속해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시게요? 여기 정 대표님 방 어딥니까? 정 대표... 제가 가서 일하시는데 어려움은 없는지 제가 들어보고 저후 개선을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 대표님, 그 재미는 있는데 그냥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그리고 뭐? 임금님 선거 아직 4년 남았어요. 시간 좀 제발 빨리 가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4년이나 남았는데. 여기 어떻게 정 대표 어려운 점 없어요? 오늘 안 나오셨을 것 같아. 찬영 씨. 예? 저하고 잘 아는 사이입니다. 싫어하세요? 그만 좀 괴롭히십시오. 정말 실망입니다. 뭘 내가 말만 하면 괴롭힌다고. 진짜. 아. 아니, 바보 같은 미소 드릴게요. 조갑경. 홍서범 씨 좀 제발 가만 놔두십시오. 내가 뭘 어쨌다고 그래요? 그대의 눈빛은 언제나